여기 있는 여러분이 나 재동수를 속이고 50억을 사기쳐 왔어.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 어디 녹음기가 숨겨놓은 거 아니야? 게다가 재동의 주식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회사를 흔들어 놨어.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모르긴 해도 적당한 때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을 내서 바닥을 보일 생각이 됐지. 우리보다 앞서서 해치운 자가 있었죠.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다 나한테 복수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 내가 사는데 아버지들은 아들 공부 좀 시키겠다고 기러기로 살고 개처럼 살기도 했는데, 여기 아버지들은 아들하고 원수처럼 싸우는 게. 내 아들 손에 채등이 들어가든. 어디 있는 것 같아? 우리 아빠는 이런 느낌이었다가 오늘 또 하는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전화가 당연스럽긴 한데, 쓱 모여서 여기에 딱 안착을 하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너무 당연스러워 보였다 싶어. 이게 동선 다지기 뭐해서 그런 거지 뭐. 그래. 그러면 조금 앞. 다치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썩 보실 것도 없고. 그래. 궁금한 거? 궁금한 걸 지켜보느냐, 궁금한 걸 맞서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따 갈 때, 이따 갈 때. 그러니까 이게 네, 내가 올라갈게요. 뿌리는 느낌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러우면 좋을 것 같아. 자, 리허설 한번 가볼까요? 앞에 놔둬. 앞에 놔둬. 会長は ウンス と共にカフェミューズを訪れ、シンたちに手を組むことを提案します。カット。もう一回出すよ。今日は됐죠? 예? 지금 다 강선배 정도 본 거지? 전 KBS 봤는데. 아, 오케이. 됐죠? 이쪽 봤어. 이거 두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구석을 보는 거야. 여기 여자의 마음이 있고, 여기 남자의 정도야. 첫 대사 하나만 할게요. 어? 강선배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갈까요, 이거는? 조금만 더 해. 오케이, 자. 스탠바이! 불렀어요? 하나, 둘, 셋, 넷, 켜! 내가 듣고 생각한 것이 맞는지 들어봐 주시오. 여기 있는 여러분이 나 재동수를 속이고 50억을 사기쳐 왔어. 대답하지 마. 카트! 카트 됐죠?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 귀신을 위해 피 갚아주는 여자. 여자에 대해서라면 난 부러운 게 없대. 아, 같이 마지막에도 경태가 신을 받은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그런 게 어때 하면 돌아보고 다시. 그러니까 미리 보잖아. 얘기 중에 보잖아. 어때 하면 보고. 자, 할게요. 좋았습니다. 하나, 둘, 셋, 켜. 얘기 들었어요. 김신을 위해 빚값 아주는 여자. 여자에 대해서라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여기 좀 썰렁하지. 재밌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재밌었어요. 계속 타이밍이 조금 처음부터 너무 느려서 나와. 서로 한 시간 정도 느려서. 지금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니는 여자애 돌아봐요. 니 돌아보고 있잖아, 이거? 여자애 돌아보고. 보고 뜯어오기라고 지금 되게 이렇게 얘기 되는데. 아, 그렇구나. 보고, 어, 그래, 오케이. 그러면 그 전에 돌아보고 있는 상태에서 끄덕인다? 말 끝나면 끄덕인다? 신이 돌아보니까 끄덕이고 있다? 네. 신이 돌아왔다, 조금 있다, 니네 바로. 이제 딱 보고 있다. 오케이, 저기요. 어이. 이제 댓글만 했지. 뭐, 재명이도 뭐 제스처 했어. 네. 이게 뭐가 재밌어요? 자, 가요. 뭘 데리고 와요?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기업! 얘기 들었어요. 어, 김신을 위해 빚 갚아준 여자. 여자에 대해서라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아... 오케이. 됐어요? 자, 신마스크 먼저 가시죠. 신마스크.